서울대, 성균관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같은 일류 대학을 가기 위한 필수 코스. 바로 특목고. 도대체 어떤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특목고에 진학하고 있는지 지역별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로 가보겠습니다. 학군 랭킹. 지도로 보는 지역별 특목고 합격자 현황입니다. 단연 서울이 8,846명으로 압도적인 1위이고 이는 전체 합격자 2,572명의 43%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경기, 인천, 부산, 대전 순입니다. 합격자와 진학률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합격자, 진학률 모두 전국 1위이고 진학률은 11.1%로 전국 평균 대비 2배 이상으로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구별 특목고 합격자 현황입니다. 1위는 강남구가 95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963명, 송파구 851명, 양천구 733명, 성북구 506명 순으로 각 구별 특목고에 가장 많이 진학하였습니다. 한눈에 보기 쉽도록 막대 그래프로 그려보았습니다. 단일 학교별 특목고 합격자 수 랭킹입니다. 전체 특목고는 서초구 신동중학교가 145명으로 가장 많이 진학하였고 이는 경북 포항제철 중 192명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서초구 세아여자중학교 132명, 강남구 희문중학교가 128명 순으로 특목고에 많이 진학하였습니다. 구별 특목고 합격자 수 1위 학교입니다. 서초구 신동중 145명, 강남구 희문중 128명, 양천구 월천중 127명, 송파구 신천중 117명 순으로 각 구별 특목고에 많이 진학하였습니다. 학교별 과학고 합격자 수 탑10입니다. 과학고는 강남구 역삼중학교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는 대전 문정중, 창원 반송중 다음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송파구 잠실중 12명, 강남구 대명중 11명, 송파구 신천중도 11명 순으로 과학고에 많이 진학하였습니다. 구별 과학고 합격자 수 1위 학교입니다. 강남구 역삼중 15명, 송파구 잠실중 12명, 노원구 부암중 10명, 서초구 신동중 9명 순으로 각 구별 과학고에 많이 진학하였습니다. 학교별 외고 합격자 수 탑10입니다. 외고는 광진구 대원국제중학교가 45명으로 가장 많이 진학하였고 이는 경기 청신국제중, 과천 문흥중학교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구별 외고 합격자 수 1위 학교입니다. 광진구 대원국제중이 45명, 양천구 월천중 31명, 도봉구 창해중 24명 순으로 각 구별 외고에 많이 진학하였습니다. 학교별 자사고 합격자 수 탑10입니다. 자사고는 서초구 세아여자중학교가 125명으로 가장 많이 진학하였고 이는 경북 포항제철 중 178명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서초구 신동중학교 120명, 강남구 희문중학교 119명 순으로 자사고에 많이 진학하였습니다. 구별 자사고 합격자 수 1위 학교입니다. 서초구 세아여중 125명, 강남구 희문중 119명, 양천구 모군중 101명, 송파구 신천중 100명 순으로 각 구별 자사고에 많이 진학하였습니다. 랭킹에서 확인하지 못한 상위 학교 영향도 영상 뒷부분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학군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일부 특정 계층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학군 정보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그 기회를 스스로 잡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하기 나름이고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검증된 좋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과 아닌 것은
분명히 아이들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독자분들께 자녀 교육, 부동산 등 삶에 도움되는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